하늘의 뜻을 얻기 위해 애타하는 과인에게 이번 한가위에 월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준 자가 있다. 소원관 판사인 그대는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쓸모없는 주보이옵니다. 월식은 한가위 다음 망월이옵니다, 전하. 장성이의 주보야. 장성이라 하시면? 장성이가 지난번 일식이 동래연에서 일어날 것을 추보하고 그 심도까지 정확히 맞췄다더군. 과인은 지금 지난번 일식을 맞췄던 자가 낸 추보와 일식을 맞추지 못한 송관의 추보를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다. 전하, 삼가 따지기 민망한 일이오나 지난번 월대 위에 서 계시다가 허망하게 내려오셨던 일을 기억하소서. 전하, 그와 같은 일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는 지금. 지난번 일을 기억하라고? 어찌 내가 그날의 일을 잊겠느냐? 너라면 잊을 수 있겠느냐? 유택상은 듣거라. 또다시 허망하게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과인은 지난번 일식을 맞춘 장성의 추보에 따라 구식례를 행할 것이다. 전하! 황제가 내린 역서만 받들어 모시면서 나와 나의 백성을 가둬두려는 모든 자들이 지켜보게 할 것이다. 명예 역서에 의지하지 않는 나의 구식례를.